오늘의 이야기는 당수동에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야. 당수동? 당수동 내가 사는 동네인데? 2010년 3월 14일 주인공 최민아 씨는 하필 늦잠을 잤어. 그렇게 아침밥도 먹지 못한 채 민아 씨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러 가야만 했지. 아침밥 못 먹고 진짜 힘든데.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민아 씨가 전날까지 특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야. 특별 금식 기도? 민아 씨는 늦더라도 뭘 먹지 않으면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바로 편의점을 들어가기로 했어. 편의점 앞에 도착한 민아 씨의 눈에는 그날따라 유독 많은 초콜릿과 사탕들이 보였다고 해. 왜 그랬을까? 초콜릿. 3월 14일이라고 했나? 3월 14일. 화이트데이? 맞아. 바로 그날은 화이트데이였던 거야. 민아 씨는 서둘러 초콜릿을 하나 구매해서 교회로 향해 갔어. 주일을 겨우 초콜릿 하나로 버텼단 말이야? 맞아. 민아 씨는 초콜릿 두 개 까먹을 여유조차 없었던 거지. 두 개도 못 까먹어. 그렇게 교회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민아 씨는 자신이 가져온 초콜릿을 교회의 한 의자에 두고 급하게 찬양팀 연습을 하러 갔어. 늦지는 않았네, 그래도.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. 하필 민아 씨가 초콜릿을 내려놓은 그 자리가 담임 목사님의 딸 유리 씨가 20년 동안 앉아왔던 자리라는 거지. 20년? 말도 안 돼. 어떻게 20년 앉아있을 수 있지? 맞아. 바로 유리 씨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앉아왔던 자리였던 거야. 유리 씨가 앉아있었던 그날의 그 의자 사진을 가져왔어. 아 제발. 아 하지마 하지마. 아 하지마 하지마. 안 봐 안 봐 안 봐. 바로 이게 그 유리 씨가 앉아있던 그 의자의 사진이야. 어찌나 오랫동안 앉았는지 솜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 의자는 다 해지게 되었었어. 다시 사건의 발단으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자신만 앉아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초콜릿을 올려놓았던 것을 본 유리 씨는 이것이 바로 화이트데이를 빙자해서 자신에게 누군가 고백했던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어. 그리고 그 초콜릿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지. 어떻게 찾아왔는데?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. 자, 우선 두 손을 모아봐. 두 손을? 이렇게. 그리고 눈을 감아봐. 바로 그렇게.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. 맞아. 기도로 유리 씨는 그 주인을 찾기 시작했던 거야. 기도로 유리 씨는 초콜릿의 주인을 찾게 되었고 그 둘은 아름다운 커플이 되었어. 다행이네. 잘 됐네. 그래도. 그런데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. 그들이 사귄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민아 씨는 유리 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돼. 에이 아니지. 에이. 이건 민아 씨가 그날 받은 실제 문자 내용이야. 아니, 기도로 만났다며 결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은 민아 씨도 그 이별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. 당연하지.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. 이별 통보를 받은 민아 씨를 제외한 주변 인물 모두가 유리 씨가 이별 통보를 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. 민아 씨가 뭔 잘못을 했길래? 사실 이건 민아 씨의 잘못이라기보단 민아 씨의 콤플렉스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해. 민아 씨의 콤플렉스? 그 콤플렉스는 민아 씨가 모태솔로였다는 거야. 모태솔로였던 민아 씨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. 그렇기 때문에 그저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던 거야. 그러게, 내가 너 시험 때 친구들이랑 놀러가는 거 그럴 줄 알았다니까. 그래, 공부 좀 도와줘 그랬어, 진짜. 오빠, 나 좀 봐봐. 나 요즘 생긴 거 같지 않아? 그러게, 많이 찌긴 했네. 너 보니까 마라탕 좀 그만 먹으라고 했잖아. 맨날 그렇게 마라탕만 먹고 닭가슴살은 또 안 먹으니까 그렇게 되지. 너 살 빼려면 닭가슴살 이런 거 좀 먹으라니까. 주여,
그렇게 모태솔로로 27년 동안 살아왔다 보니까 단 한 번도 미나 씨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알 수가 없었던 거야. 미나 씨는 절망에 빠졌어. 그렇게 슬픔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를 한 사람이 한 손에 어떤 책을 쥔 채 우두커린 미나 씨 앞에 서 있는 거야.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.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.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.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. 의인의 입술을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배역을 말하느니라.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. 미나 씨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저 꿈처럼만 느껴졌어. 미나 씨가 혼란스러운 그때 크고 둔탁한 무언가가 미나 씨의 뒤통수를 쳤어. 그 순간 미나 씨는 정신을 잃고 만 거야.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집이었어. 문득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곤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단했지. 그러면 어떤 노력이라도 시도해 본 걸까? 그때 이후로 미나 씨는 배려하는 말하기를 연습했다고 해. 그 미나 씨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. 혹시 누군지 알아? 강수동 사도마을 최미나? 근데 사도바울은 평생 솔로 아니었어?